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딱 손 모양이요? 남자친구 실수로 쳐서 너무 아파하는데 많이 아픈가요? 기둥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디펜스가 되는데 인절미는 아주 센스리브예요. 본체는 인절미야. 남자가 아픔을 느끼는 거에 약 90%는 인절미라고 봐도 돼. 기둥은 그냥 뭐 이거랑 비슷해. 이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안 아파요. 방금 본 사이즈. 아픔이 먹는데 쉽지 않다. 여자 몸으로 치면 어디 맞는 것 같은 고통이냐고. 아니. 여자 몸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인절미랑 똑같으려면 난소? 근데 몸속에 들어가 있을 거기를 뭐 맞진 못하잖아. 뭘 논란이야. 인절미에긴 좋네 하면서 뭐 반대를 하면 안 돼? 거기가 정소야! 죽여! 나이 씨앗! 생리통이랑 비슷하냐고요? 저는 생리통이 뭔지를 몰라요. 두통? 아, 치통? 생리통. 발가락 문에다 찌은 거 정도? 발가락 문에다 찌은 거보단 훨씬 아프지. 인간 몸 중에 유일하게 밖에 나와 있는 장기거든요? 인절미가? 근데 진짜 왜 뼈 속에 다 숨어 들어가 있는지 알 것 같은 약간.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명당초등학교에서 축구하다 공 한번 제대로 맞은 적 있거든? 아! 터졌다. 남자분들 알죠? 터지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어. 남자애들 맞으면 아! 이거 가짜. 진짜로 맞으면 어! 어! 아 이렇게 된다. 숨이 안 쉬어져. 정글짐에 혼자 앉아서 한 15분? 진정시키는데 막 얘가 막 지금 막 재활을 막 하고 있어. 어떻게든 얘도 이제 살아보려고 자가치유를 막 하면서 이제. 여자는 찌찌 맞으면 개 아파. 남자들도 몽우리가 잠깐 잡히거든요. 그때 건들면 좀 아프거든. 보통. 남자들도 사춘기 때 몽우리가 살짝 잠깐 잡혀. 한 한두 달? 그때 요거 야댕하면 아프지. 야댕.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걸 평생 달고 있는 약간. 근데 정말 거기 아플 때 엉덩이를 치는 이유가 뭐야? 글쎄요. 맞아서 들어갔을까봐 이렇게 툭툭 쳐서 다시 빼는 건가? 고통 분산 느낌? 야 나 배가 좀 아픈 것 같은데? 퍽! 아 왜 때려? 이제 팔이 아프지? 전남 침피셜 그냥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하던데. 그건 걔가 오버하는 거야. 살짝 톡 건드렸는데 막 아! 이러면 이제 나 약간 지금 약간 좀 왔다. 살짝 건드리면 착해. 배려 좋을지도. 굳이 따지면은 엉덩이를 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딱 손 모양이요? 아니 아니야 오해야 오해야 오해야. 아니, 아니 음료수 병 모양 내 자리 미쳤나?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오해요. 예. 아 구슬 재정렬 시키는 거였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나 이제 움푹 들어갔으면 튀어나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일단 지금 아직 밤이 좀 깊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는 우리 미성년자분들에게는 오예. 각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정부 지정 유해 매체로 선정된 방송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분들께는 우리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 관계하는 거 무섭고 아플 것 같아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내 찜찜한 질래요? 네. 겁나서 안 하고 싶은 거는 인정. 겁이 많을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에서 가장 그 사랑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뭐야 지금 야스 얘기야? 야스 존나 좋은데. 그렇대요. 겁을 내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맛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해. 저는 까먹었고요. 곧 있으면 남자친구랑 라면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위기 잡아야 함? 걱정하지 마. 그거 걱정 안 해치고 이제 어떡하지 이런 사람 절대 없어. 그리고 일단 그 둘 중에 한 명은 확률상 무조건 되도 않게 분위기를 잡아요. 대충 그거에 그냥 그래라 해주면 돼. 나 진짜 모든 사람이 되도 않게 잡습니다. 경험담인가요? 저는 제 경험담을 얘기하진 않고요. 보편적인 네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나 내 찌찌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움. 뭐 어떻게 그럼 뭐 어떻게 뭐 나눠주든가. 결혼 10년 차는 다 벗고 누워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감. 내가 아직 미혼이라 그런 건진 몰라도 애들만 따로 자면 뒤졌다 그냥. 내가 아직 좀 그래도 젊은 편이라서 그런가?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나도 이해가 안 갔었으면. 야스를 할 때가 좋아 연애 몇 년 됐더니 연중 행사는 키키키키키. 연중 행사? 나는 그게 그렇게 되나 싶은데. 어른들 말이 다 맞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되는 거 같긴 한데 난 안 그럴 거 같은데. 아니야 힘 빠지는 거랑 별개야. 사랑이 아닌 가족이 된 느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잖아. 사랑하니까 가족이 된 거 아니야? 몰라 일단 나랑 결혼 뒤졌다 크크. 갱민이 와이프분 10년 후에 정말 그럴지 후기 좀. 아니 뭐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은 뭐 뒤졌다 크크. 혼자 뒤졌다 크크. 뒤질래?
결혼 3년 차인데 거의 맨나람. 덜덜덜. 이거 봐봐.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일반적인 일인데 이걸 막 무서워서 못하고 이러는 건 너무 청춘이 아깝다랄까? 남친이랑 3년째인데 좋았던 적이 없음. 헐. 백민이 나중에 와이프가 정관 수술 권장하면. 아니 뭐 애 낳고 뭐 하라 그러면은 뭐 하고서 뭐 더 뭐 박차를 가하겠죠.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 저는 뭐 아 정관 수술 좀 아프대? 아 진짜? 뭐 얼마나 아픈진 모르겠지만 하라고 하면 할 것 같긴 한데. 남자는 만족도가 애정도랑 어느 정도 비례해. 아니, 감사합니다. 비례하면 행운이고.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로만 가도 서울로만 가면 일단은 강원도로 돌아가든지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든지 모로만 서울로만 가면 뭐 그런 걸로는 이제 여자분들이 훨씬 어렵죠. 아무래도. 백민아 너는 자궁경부암 주사 맞아서. 아니 저 주사는 맞은 적 없어요. 알아보다가 헤어지고. 근데 비싸대요. 바다실 구간은 29만 와 많이 비싸구나. 하이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존나게 외롭네 야발. 이젠 자궁경부암 얘기 들어도 외로워. 중증이다 씨. 엄마가 그랬는데 여자 낳을 때가 제일 편하대. 근데 우리 엄마도 그렇긴 해. 저 낳는데 11시간 걸렸는데 동생 낳는데 5분 걸렸어요. 첫 애는 아프다. 그치 초산은 좀 힘들지. 우리 엄마가 아침 10시 11시쯤에 나 산통 와서 그 다음날 새벽 12시 반에 나왔으니까. 제가 원래 10월 24일날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13시간 동안 아파가지고 아기를 낳는다면 이름을 뭘로 하실 건가요? 그건 어제 얘기했어요 우리. 첫째 이름은 르가즘이래요.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오. 아니 오늘 머리 깎았는데 원래 이제 이발사분 계시고 옆에 이제 조수분 계시잖아. 원래 미용실 가면은 그분이 이제 머리 감겨주면서 아니 저희 선생님이 여기 오킹님 엄청 팬인데 지가 아닌 척 하느라고 저 이름 저런 모습 처음 보거든요. 자꾸 뭐 자기 동생이 팬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팬이고 다 티나거든요. 어쩐지 막 이렇게 막 머리 자르는데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해가지고 내가 아 뭐 최대한 좀 짧게 제가 좀 더운 나라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아 뭐 카타르 가신다면서요? 막 이러고 막 나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앞머리 같은 경우는 눈썹 안 보이게 가장 짧게 자르시죠? 머리가 원래 되게 빨리 자라는 편이시라면서요? 네. 설명을 다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고 끝나고 나서 진짜 죄송한데 본인 동생이 너무 팬이라고 그 사인 한 번만 해달래. 본인은 안 받아요? 아 저는 사진. 네,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사진 찍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물을 줬어. 누가 봐도 자기가 팬인 거 다 티나는데. 진짜. 다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은. 머리 감을 때 어시스탕스 그 사람이 알려줬어. 선물. 이거 뭐랑. 어때 해가지고 여기에 또 사인, 여기 뭐야, 편지를 써주셨더라고. 목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 물이나 따뜻한 차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또. 레지스탕스 하고 싶네. 교환은 안 돼요. 교환증을 버렸거든요. 시연이네, 이름이. 시연님 고마워요.